아샤! 아샤! 아,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리찌리 찌리버기입니다. 명색이 낚시 채널인데 여러분에게 아가미를 너무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갖고 오늘은 우리 색색이를 가지고 생활낚시를 해서 바리바리 지안잔바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에 상관없이 무조건 10마리 이상 잡아볼 건데요. 오늘은 진짜로 잡는 영상만 편집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7시간이 넘을 수가 있으니 미리 화장실들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 첫 입질이 오고 있어요. 아, 이게 뭐야? 너무 작잖아. 아, 진짜. 예, 네, 첫 수로 올라온 우리 에럭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거라. 반갑습니다. 인사했으면 쏙 꺼지거라. 엄마 데리고 와라, 잉? 어, 요번엔 입질이 좀 커요. 예, 입질이 큰 줄 알았는데, 예, 새끼들이 두 마리가 올라오네요. 아이, 진짜. 자, 벌써 세 마리째죠. 지금 도착한 지 5분도 안 됐습니다. 예, 오늘 이러면 한 100마리 채우겠는데요?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여기 전부 다 금붕어인데요? 예, 다 금붕어 사이즈예요. 예, 그래도 엄청 귀엽게 생겼죠? 자, 네 마리째입니다. 예, 전부 다 금붕어 사이즈예요. 자, 부모님 모시고 오거라. 뿅! 근데 너무 에럭만 올라오니까 재미없는데요? 아이, 뭐 좀 망상어나 뭐 다른 고기 좀 올라왔으면 좋겠네. 예? 어, 입질. 또 에럭 같아요? 예, 또 금붕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이, 미치겠네. 왜 요런 거밖에 없지? 자, 너도 부모님 모시고 오거라. 뿅! 어, 입질, 어, 입질 세요, 입질 세요. 어, 입질 세요. 아샤. 어, 조금 씨알 굵은 놈이 올라왔죠. 아이, 손맛 죽입니다. 어, 요 정도 사이즈만 올라와주면 아주 재밌겠는데. 네,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뿅! 어, 또 입질. 예, 네, 7마리째죠? 8마리인가? 예, 네, 아무튼 꺼내볼게요. 아이고야! 아주 조그만 에럭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에, 정말 귀엽게 생겼죠? 에, 놔줄게요. 뿅! 구멍치기라고 아무 군형이나 막 쑤신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 지금 보이시는 거와 같이 걸리는 거 없고 깊은 구멍을 찾으셔야지 됩니다. 아셨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멍치기만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저기 앞에다가 던져볼게요. 고등어나 전갱이라도 잡혔으면 좋겠는데 조용하네요. 아샤! 아샤! 아, 여러분! 보시죠? 놀래미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씨알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한 15c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살이 통통한 게 운동 좀 한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다 잡아먹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성에도 안 차죠. 네,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곳은 속초의 국민포인트 청우동 신수로인데요. 역시 국민포인트답게 많은 조사님들이 계시네요. 오, 보이시죠? 찌 들어가는 거? 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아, 정갱이가 올라오네요. 아, 젠장할 망했네요. 망했어. 야! 오늘 약속드린 10마리를 못 채운 것 같은데 저 같은 프로 낚시꾼이 생활 낚시로 10마리도 못 채우다니 아이 땡 자존심 상하네요. 암튼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